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. 오늘은 조계산 서남사 범종각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서남사 범종각에는 이와 같은 억장의 주련이 적혀져 있습니다. 이 글은 종성인 때문에 다른 절에도 이와 유사한 글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문 종성하니 번뇌 단하라. 문은 들을 문자인데 들은다, 듣는다 소리고요. 문 종성이란 말은 종소리 들으시면은 종소리 듣고 이런 소리입니다. 그리고 번뇌 단이라. 번뇌를 끊으소서. 단자는 끊을 단자입니다. 그래서 이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으시고 그렇게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지혜장 보리생. 지혜가 자라나고 장은 길장자인데 자란다는 뜻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리생, 보리가 생겨나라. 그런 말입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이 지옥 출삼계라. 이는 이별한다,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. 떠날 이자고요. 그러니까 지옥을 떠나고 출삼계, 삼계로 나오라.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 삼계로 나오라. 종소리 들으면 그렇게 되라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지옥 거를 떨치고 삼계를 나오시어 그런 소리고요. 그 다음에는 원성불 도중생. 삼계를 나와서 뭘 하락하느냐 하면은 발악은대 성불해가지고 도는 제도한다는 뜻입니다. 성불해서 중생 제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원하오니 성불하여 중생들 제도하소서.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은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하겠습니다. 이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으시고 지혜가 자라고 보리심을 발하소서. 지옥고를 떨치고 삼계를 나오셔서 원하오니 성불하여 중생들 제도하소서. 이런 종을 치는 스님의 마음을 담아 있습니다. 오늘은 서남사 종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